간단하게 이제 뭐이 영역 OT 하고 나서 수업 들어갈 텐데, 저희가 이제 이미 이제 한달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용고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흐름을 아실 걸 생각을 하지만, 언제나 이제 그 인강으로 들으신 분은 저를 중간에 만나신 경우 많아요. 저는 지금 한겨울에 있긴 하지만 한 7월에 저를 보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세요. 이렇게 인강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혹시 이게 중간에 보셔서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시면 꼭 합격 설명회나 이런 데 통해서 그래도 어떤 경로로 가는지는 알고 가시는 게 나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뭐 알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 그 문항수 중에 소비 요쪽, 뭐 자원 소비라고 하지만 거의 요즘에는 재무 소비 쪽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긴 한데, 요 파트는 한세 문항? 저도 보통 모의고사 낼때한 10점 정도 내외로 보통을 드리기는 해요. 앞에 이제 1월 달에 했던 의 영역이 한 다섯 문항, 뭐 적으면 한네 문항, 이렇게 돼서 이제 문항수가 균형 있게 나온 해가 있고,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식 파트가 이제 많이 적었기 때문에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절대로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제 공부 양 같은 것 결정하실 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문항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크게 있는 게 이제 워낙에 이 분야가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를 다루고 있는 분야니까 자원 관리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나오고, 자원 관리 대상 중에서 예전에는 노동이 중심이었어요. 가사 노동을 중심으로 하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제가 한참 대학 다닐 때 스테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자원 평가가 바뀌더니 뭐 네,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부동산부터 해서 뭐 무슨 코인부터 해서 재무 쪽 내용 쪽이 관리 대상의 자원이 약간 계속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자원 관리 대상 중에서 재무 쪽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 파트가 원래 사실은 그 가정학의 주요 파트는 사실 아니어도 주요 파트가 바뀌는 거예요. 관리 대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가 아무래도 재정 재무 쪽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 쪽 내용이다 보니까 어디까지를 이제 가정에서 다뤄야 하는지가 굉장히 모호해요. 교과서는 여전히 그냥 예산 아이들 용돈 기입장 요 정도로 끝나 있는데, 그렇다 이걸 더 우리가 뭐더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일 수도 없지만,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 전공자분들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뭐 이제 그 교과서에 다룬 내용보다 훨씬 깊게 나가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죠. 예,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좀 사실은 그 학부에 계시면 요건 좀 보완을 해서 들으실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전공서가 딱히 좋은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비자 쪽. 소비자 쪽은 그쵸. 저희가 이제 생산, 가사노동 통해 생산보다는 이제 이미 벌어둔 돈 갖다가 소비하는 쪽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 이제 기출 경향을 보시게 될 텐데, 소비 파트는 기본적으로 한 문항은 꼭 나와요. 안 나오는 해는 좀 이상한 해요. 그러니까 소비 전공이신 교수님이 꼭 들어가세요. 근데 들어가신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특정 분야가 이제 몰려서 나오는 쏠림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소비 파트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자주 나오는데, 전공서도 좀 당연히 이제 이쪽 파트가 트렌드니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볼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학부 때 배우셨던 그냥 그 의사결정이라든가 뭐 행동론이라든가 뭐 소비자 보호 관리라는 책을 그냥 한 책을 그냥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보시고, 책이 많다라는 거는 거의 한70% 이상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들이 챕터가 거의 같은데 한 두세 챕터 정도가 조금 달라요. 이제 그건 이제 그 저자분이 이제 신경을 써서 넣으신 파트여서 그런 파트에서 출제가 되면 그 책을 봐야만 사실은 이제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공서를 하나 이제 소비 파트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성격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 정도 하셔서 보완을 하시는 것도 괜찮긴 하세요. 근데 워낙 전공서가 많아서 여기 다 담기는 조금 힘들고, 저희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의사결정하고 소비자 보호 파트 내용하고 그다음에 출제됐던 것들 중심에서 정리를 하긴 했지만, 보실 수 있으면 저는 이 중에는 이쪽 한권 정도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